예쁘고 여기가 파리 지금 여기 막 사진 몇 앞치고 주고 아니요 진짜 2,000원만 원 2,000원? 예 전부 다 2,000원 반등해 줄까요? 아니 아니 잠깐만 뭐, 아까도 읽어주세요 이걸 2,000원은 그저지 영원히 그저네 네, 딴 데보다는 지금 맛있는데. 아니, 직접 키우신 거예요? 아니지? 아니요, 이건 진도파입니다. 진도 대파. 전라도 진도 대파. 2,000원. 다 내주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손이 한 개라가. 감사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운 겨울을 완전히 이겨내고, 자란 이 대파 냉장가도 많고 엄청 달고 맛도 너무 좋은 대파를 계속 두고두고 모든 요리에 밥 드실 때 뭐 다양하게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레시피 오늘 알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이렇게 잘게 쓴 대파를요,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크게 나 있으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 깔개를 요 바닥에 깔아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면 이게 눌러붙어가 나중에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실리콘 요거 깔개로 깔고일에 말리니까 나중에 뛸 때도 좋더라고요. 탈탈 털으면 되니까 이렇게 건조기에 이렇게 말려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말려서 하는 방법 첫 번째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바짝 말려가지고 요거는 곱게 분쇄기에 갈았는데 혹시 뿌리하고 이거 다 이제 말려서 갈은 건데요. 혹시나 이렇게 분쇄하는 게 힘들다 말리기가 이러면 인터넷에 대파 가루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레시피 준비물 고운 고춧가루 2컵, 대파가루 1컵, 된장 1컵, 조청 1컵, 소금 적당량 이렇게 준비하시면 끝입니다. 코코가 가지고 이거를 한 뭉태기 샀더만 남아있어 가지고 요걸로 제가 오늘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 병 넣고요. 우선에 한 병만 넣을게요. 고춧가루 1컵 그리고 2컵 하고요.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그리고 대파 가루 1컵 그리고 요거는 조청. 조청 없으시면 집에 물엿이나 올리고당 뭐 물엿 종류 같은 거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된장. 된장은 1컵 조금 안 돼요. 지금 요 정도 넣어주시고 잘 섞어줍니다. 제 시청자분께서 어디 다른 데서 고추장 마트에서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 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담아 먹는 게 좋겠죠. 하루 야채 요거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하루 야채 없으면 맹물을 넣으니까 맹물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되는데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자꾸 곰팡이가 피니까 이웃님들이 걱정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효소 거기 가서 배웠는데 곰팡이는 당연하게 피어야지 좋은 고추장이 된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피지 않는 고추장을 만약에 드시면 그냥 마트에서 파는 조미 고추장이랑 다를 게 없다고 이제 제가 배웠거든요. 곰팡이가 피든 피면은 이렇게 걷어내고 밑에 거 드시면은 아주 발효가 잘 되어 가지고 먹었을 때 건강에 좋은 고추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장이나 된장 담을 때 막 육수 빼 가지고 그 물로 막 고추장 된장 많이들 담거든요. 근데 뭐 굳이 육수를 안 빼고 하루 야채 이렇게 좋은 재료로 다 해놨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곰팡이 때문에 걱정 없이 만들려면은 생수나 끓여서 식힌 물로 하셔도 됩니다. 하루 야채가 없으시면은 곰팡이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 하루 야채를 넣으면은 그냥 맹물 넣는 것보다는 곰팡이가 덜 피어요.
단지에 넣어 놓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집에는 요 병이 많으니까 뚜껑을 꽉 닫았다가 다시 살짝만 열어가지고 공기가 통하도록 해 놓으시면 날파리가 안 들어가고, 이제 발효가 한 3개월 정도 실온에 서늘한 곳에 두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파 레시피. 건강하고 맛있고 아주 싱싱한 대파 요리. 두 번째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게 뭐죠? 바로 소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백국 누룩. 예, 백국 누룩이에요. 백국 누룩. 요거 3컵 넣고, 그리고 천일염 1컵 넣고요. 요 백국 누룩은 제가 쌀 요구르트 만들고 한다고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쌀 요구르트는 한국 누룩으로 하는데, 요거는 백국 누룩으로 하시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 감칠맛이 나서 조미료 다른 거안 넣어도 엄청 맛있어요. 요게 한 봉지 1kg에 14,000원인데요. 양도 꽤 많아가지고 한 봉지 사놓으면 엄청 오래 먹거든요. 그래서 비싸면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해드릴 텐데, 여기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로 주문하시면 양을 좀더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눈 따가워라. 아유, 막 눈이 막 매운 대파가 겨울 내내 추운데 막 자라나눠 있겠네, 막. 매운맛하고요, 단맛하고 막 등층을 하고 눈물이 질질 난다, 눈물이. 그리고 대파에 그 끈적끈적한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엄청 많아요. 대파는 종이컵을 한 3컵 정도 돼요. 물을 어느 정도 분리하면 약간 쌀만 잠길 정도로 부으세요. 쌀. 백국 쌀알이 잠길 정도만. 요래 갖고 2주 동안 보관을 하면은 이게 싹다 완전히 삭아가지고 물이 또 다시 생기거든요. 약간 위에 아래를 숟가락으로 좀 섞어줄게요. 섞어주세요. 소금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잘 알지? 짠거 많이 먹으면 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좋은 소금을, 요즘 소금값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럼 요렇게 해서 드시면은 소금 뭐 굳이 돈 비싸게 주고 많이 안 사고 소금 양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면보로 덮어가지고 집안에서 제일 따뜻한 곳에, 제일 따뜻한 데는 우리 주방에는 요 밥통 옆이에요. 밥통 옆에 여기서, 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젖어가면서 젖어줘야 돼요. 수저로, 아래위로, 이렇게. 아래위로 말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밑에 있는 게 위로 오게 뭐 둥글둥글하게 젖으면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달래 소금, 달래 누룩 소금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토마토로 이제 소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다 사갔지. 지금 얘도 대파 소금이거든요. 거의 다 사가가지고, 예, 물만 남아있어요. 액체만. 이렇게 계속 젓다 보면, 거의 다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2주 다 됐거든요. 예, 거의 다 파가 완전히 거의 형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살알이 이렇게 뭉그레지면 다된 거예요. 그게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려. 여름에는 조금 더 빨리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뭉개었을 때다 뭉개지면 부드럽게 보들보들하게 뭉개지면 다된 거예요. 냄새, 구수하면서, 파 향이, 파 기름 냈을 때, 그왜파향 좋잖아요. 파 기름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아주 구수해요. 구수한 맛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완전, 요리해서 넣으면 난리 나겠는데요. 자, 요거를 믹서기에 그대로 갈아서 액체 소금으로 쓰셔도 되고요. 요게, 글런방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밑에, 이제 내려오는 거는 이제 물소금으로 쓰시면 되고, 위에 건더기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오븐 같은데, 쟁반 같은데 쭉 널어 놓으면은, 이래 수분이 확 날아가면서 한 3일 정도 되면은, 이래 꼭 빳빳하게 굳거든요. 꼬들꼬들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렇게 긁어가지고 믹서기 싹 갈아버리면 가루 소금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요런데. 우리는 이거 보고 오봉이라 하는데, 다른 데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접시라 하나. 여기다가, 예, 부어가지고, 날라리하게 펴주면 돼요. 날라리하게 넓게, 예, 펴가지고,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좀 불안하지, 그지? 날씨 보고 미세먼지 없는 날은 밖에 내놓고, 아니면은, 방바닥에 좀 따끈따끈따끈한데 어디다가 전기장판 위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방바닥에 전에 이렇게 두니까 한 며칠 되니까 이게 꼬들꼬들하게 다 수분이 날아가갖고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마르면은 이렇게 긁어가지고 갈아버리면은 이제 가루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게 몇 년 동안 놔둬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거 물로 된 액체 소금 요거는 이렇게 병에 부어 놨다가 작은 병에 부어 가지고 사용하세요. 큰 병에 부어 가지고 뚜껑 잡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빨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길게는 한 6개월,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한 3개월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거는 냉장고 안 여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지금 사용하는 건 냉장고에 넣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얘가 요리할 때 여놓으면은 싱거운데 맛은 있어요. 이거 싱거운데 소금 더 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한참 먹다 보면 맛있네 이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원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말리는 거는 제가 오늘 못 말려가지고 못 보여드려요.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보신 분 있으셨나 모르겠다. 오늘 대파 활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웃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